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청와대와 현 정부에 묻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실종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의문투성이고 의욕투성이고 의심투성입니다. 급기야는 시신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구하고,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거절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군과 그리고 항공기 함정 등을 동원해서 현재 대대적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심스러운 일들입니다 자진 월북 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사과문에 대해서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시중에는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 당국은 9월 24일날 합참의 브리핑을 통해서 실종자의 사살 및 소각 사실을 밝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자진 월북임을 물씬 풍기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은 아이 들을둔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사실이냐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불신하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북한의 사과문이라는 것에는 또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월북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월북설이 제조된 것이 아닌가, 월북설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9월 24일날, 군의 발표가 있기 전인 9월 23일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를 모두 세번 방문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문 길에는 1시부터 2시 사이일 겁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을 대동해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율 작업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조율 작업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서 SI 이른바 감청 등을 통한 특별 취급 정보 등을 통해서 월북했다는 표현에 있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여야 정부의원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감청 등을 통한 특별 취급 정보에 따르면 북측은 9월 20일 날 이모씨에 대한 해상신문에 착수해서 자진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사살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박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특히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과 관련해서 오늘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에서 잘 분석해서 파악하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9월 23일날 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만난 그런 회의에서 월북한 것으로 간주하자 그런 혐의가 또 그것을 만들어 가자. 막그와 같은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란 뒤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의 추이나 정황을 밀어보면 그런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실이 김정은 보고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을 두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북자들의 정은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남쪽으로부터 표류한 그런 인물을 사살하고 소각하는데 김정은의 결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 국정원장의 김정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런 주장 자체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저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할까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부하다 보면은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들은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론을 정한 다음에. 그 결론에 맞춰서 각각의 행동 주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흘리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시중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군이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사살되었어, 소각되었다. 그런데 이미 사살되어서 소각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군과 해양경찰 등이 총동원해서 벌리고 있다는 그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9월 27일 날, 정부는 북한 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해서 함정 39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서 전면적인 수색 작업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북한이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침에 따라서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과 해양경찰 등이 요란하게 뒷북을 치고 있다 그런 인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청와대도 북한이 지난 9월 25일 날 통일전선부명의 통지문 이것도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통지문을 보낸 이후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고, 북측이 이모 씨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일절 추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이처럼 값없이 이렇게 취급하는 현재의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진 월북설의 진위, 김정은 사살 불개입설에 대한 진위, 북한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통지문의 진위, 북한군 사살 불개입성의 진위 등 모든 것이 의심투성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입지,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 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치적 쇼나 정치적 행정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꽤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유감스럽게 그렇게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 책무입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 모든 책무들이 사라진 세상을 살게 되었고, 오로지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만 수행하는 것이 권리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딱한 상황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한번더 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텐데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전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리고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와 유감을 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을 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해변으로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공TV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병호TV를 구독으로서 응원하셨던 것처럼 gong.tv도 구독으로서 힘껏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